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 추석하고 신정처럼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죠. 십자가에서 초신절이라고 불러요. 우리 뭐 관심별 없죠. 우리 절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오순절은 맥주절 혹은 칠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제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이 중간 사이가 50일이에요. 50일이니까 7, 7에 40도 플러스 주기라고. 그래서 이제 50일인데 이 50일 동안 40일간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10일간, 10일 정도, 대략 10일 정도 기다려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왔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설교를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는데 불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불의 혀 같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로 들리고 우리 그 바람으로 들리고 또 불의 혀 같이 눈으로도 보였어요. 120년 얘기만 게. 근데 요새 이제 바람이 명사여서인데 푸노에예요. 푸노에. 푸노에는 푸뉴마 그 생기, 숨 기억나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숨, 입김 이런 말인데 그걸 그게 지금 이제 영혼들한테 임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전에는 영혼이 하나님 부어줬었는데 죄를 지고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말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방언이에요. 방언은 시각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언이 원래 이제 세 가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방언 두 가지, 마귀 방언 한 가지. 네, 여러분 마귀 방언 세 가지 말고 그죠? 무섭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방언은 그냥 진짜 방언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방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외국어. 외국어도 방언이에요. 사투리. 아니면 다른 뭐, 악어 말이지. 그죠? 이것도 이제 방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의 언어. 못 알아듣죠. 통변은 방언이 있어야 알아듣는. 이 두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을 잘 읽으면, 오늘 본문은, 야, 우리가 난 사람의 언어로 듣는 듯 했을 때는 뭐예요? 스피리추얼 언어는 아니겠죠. 그죠? 하늘의 언어는 아닐 거고, 그냥 악어 레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국의 그 찬양팀, 한 20년 전에 주름 잡았던 찬양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물 갔어요. 마커스 이런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한물 갔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장막의 그 워싱 리더가 스카프레너 맞죠? 네, 스카프레너인데, 이분이 한국어 방언을 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 다 해봤어. 사람이 안 믿으니까. 오직만 믿으면 거짓말 탐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어 방언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반말을 받았어요. 반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해라! 반말을 듣기 쉽대요. 반말을 듣기.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보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외국어 방언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제 2세예요. 보통 경관의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다른 각국에서 2세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정도. 그것도 이제 그 6월절에 몰려들 거잖아요. 그죠? 6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 좀 있다가 이제 갈 사람들이니까 속된 말로 성지수 배운 거예요. 그러면 형식도 중에 성지수 배워서 오순절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네. 스페니쉬로 얘기하네. 한국말로 얘기하네. 제페니스로 얘기하네. 놀란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막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렇게 놀랐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카파도기아, 본토, 아시아, 부르기아, 밤비리아, 애국과 브렌, 리비아, 로마, 다 써서. 이거 하나 정도 그냥 빼도 되잖아. 이게 우리 관심도 없는 이런 나라 이름들을 왜 썼을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당시 이제 이 나라들이요, 전 세계, 지금은 뭐, 지금 뭐 200여, 240여 개국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정도 나라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쓰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 온 민족과 열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이 지금 어디, 온 민족과 열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창세기에 여러분, 우리 언어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언어가 창세기 전까지는 하나였는데, 창세기 11장 전까지는 하나였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어서 갈라졌죠, 언어가. 그쵸? 그래서 영어도 생기고 말도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이제 하은이도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는데, 언어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창조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왜? 이 언어가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도 자기들이 세계 그 의사소통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만드는 단어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소통할 때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단어의 데피니션이 달라서 싸우잖아요. 나랑 똑같은 단어를 써내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경에 사는 언어로 그렇게 갈리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사과는 이게 사과라고 하자 이런 소리가 되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자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창조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언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여담이고, 어쨌든 그래서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완전히 다 흐트러졌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다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다시 되는, 말을 달라도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언어가 달라도 언어가 회복되고 소통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소통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회복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얘기하고 할 때 우리 알아듣기 어렵죠. 외부 같아요. 신경질도 이러잖아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거든요. 아,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갔네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힘든 거예요. 뺄게요. 하나 연결되면 제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좀 볼 때 저분이 자기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 그죠? 설교도 마찬가지. 어떤 분 보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 초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복 받았다, 그죠? 복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겸손하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저보다 순종했고 저보다 헌신했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순종하고 헌신하라.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순종하고 헌신해야죠. 교회에서 순종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웃긴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의 순종과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결국은 누가 인기를 얻어요? 네, 자기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그죠? 그 능력의 종. 사실 하나님의 뭐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입을 열었을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왜 방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를 높여야 결국? 예수. 이분들의 삶 중에서 누가 높여져요? 예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향할 때는 보혜사인데 성령 하나님의 별명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조차도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았으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경애, 나의 삶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정한 성령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충만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령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아, 내가 성령충만 받으면 예수님만 드러난다고? 그러면 내가 성령충만을 받으면 내가 없어지고 내가 지워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완전 포제스, 암령이 이렇게 그 포제스한테 하듯이 내가 이렇게 압도되는 거야? 오버웰덤이라고 하죠. 내가 압도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성령충만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암령충만이랑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내가 동시에 칭송을 받아요. 야, 어떻게 저게 사냐?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기는 살아있구나. 이렇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율법을 지키기 어렵죠. 노력해도. 그런데 그 율법을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게 즐거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나오기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지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답답하죠. 마음이 꽉 막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그게 뭐 365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 한두 번 맞았겠죠. 그죠?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왔어요. 성령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죠? 아니, 뭐, 우리만 어감이 됐겠어요. 뭐? 내 또 오라고? 여러분, 우리 밑은 왜 또 불렀어? 불러온 날이야.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홍보했구만. 또 홍보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충만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지킬 능력이 있을 때는 내어놓는 게 기쁨이 돼요. 섬김이 돼서 기쁨이 돼요. 섬김이 부담이 되죠. 아무리 기쁨이 돼도. 근데 섬김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10편, 1편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율법에 매여서 억압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데 그게 즐거워요. 여러분, 제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같으세요? 율법주의자 같으세요? 저는 율법이 그래서 좀 즐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충만함과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새 술이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술. 저 사람도 술 취했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학자들이 읽어가지고요. 야, 봐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방언이 어떻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형이었지 않냐. 그럼 알아듣는 사람은 왜 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신학이 생겼어요. 다 못 알아듣고 다 스피리추얼 형인데 다 막 랄랄라 방언을 하고 있는 건데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성경께서 통변의 은사를 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신학이 한 25년 전부터 이거 싸워요. 별거 아닌 거죠. 우리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거 싸우는데 여러분 뭐가 됐어요? 다 랄랄라 방언밖에 없었는데 스피리추얼 통인데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성령 하나님이 통변의 은사로 귀에 임하셔가지고 알아듣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게 다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게 다 아닌데 어쨌든 신학자들은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재밌어요. 제 친구들이 항상 이런 걸로 싸우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 어쨌든 세수를 취했다고 이제 비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제자들이 다 같이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설교해요. 야, 얼마나 힘들어. 부사역자들이요. 단임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하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있을 때요. 됐잖아.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야. 오늘 베드로와 열두 제자가 다 같이 대기심에 다 같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어쨌든 열두 제자는 일어났어요. 열두 제자가 다 같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정말 성교학적으로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실 수 있지? 라고 감동할 정도로 정말 한수 배워야 되는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세요. 설교를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하셨어요. 책도 처음 받은 게 뭐예요? 야, 이 미친놈들아. 지금 오전 9시야. 꼬라기라.
이 또래들아, 오전 9시에 숙취한 사람들 있어? 어? 그게 말이 되냐? 어? 누가 9시 때 낯설 먹냐? 그게 아니고, 얘네들 요새 이거 봤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이 임하신 거야. 요새 그러고 있어. 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공부도 별로 안 했을 텐데, 옛날 다윗 있지, 다윗. 다윗이 자기 후손을 가지고 주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 주, 자기 후손이 어떻게 주가 되지? 근데 그 주가 죽으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래. 죽으면 썩잖아요, 우리가, 시체가. 근데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래. 자기는 그 수렁에서 산대. 근데 다윗 지금 주가 유효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 다윗도 있잖아. 내가 가봐서 알지. 언제도 가봤지? 다윗 그러면 있어. 그럼 다윗이 자기 요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걸까? 아니야. 그분이 누굴까? 자기의 후손이면서도 안 썩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부활하셔서 안 썩었다는 거야. 그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려버리고, 야, 놀라워요, 그죠? 그렇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체에 얘기했어요. 이 예수가 어떻게 하셨느냐? 사역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제 이 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형제들하고 우리가 합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음 찔려가지고 막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일단 회개, 그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의 성으로 오실 거야, 죄사함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 와, 대박. 저는 성령 읽으면서 놀랐어요. 여러분, 열두 제자가 3,000명한테 세례를 준다면, 한 사람당 250명 조이거든요. 팔 빠져. 죽겠다. 그래도 죽으시고. 죽으시고, 와, 이거, 뭐, 알통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17 스펙 생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전사들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120명이 다 같이 줬다. 그래도 25명. 여러분, 25명 세일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러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이 형님이 정말 성에 넘쳐있거든요. 나 정말 이거 정말 진짜 배우고 싶어. 아, 이게 정말 잘했구나. 근데 이분이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찔렸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안 찔렸잖아. 그죠? 저는 옛날에 선교회에 갔을 때, 대학생 때, 찔린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뭐 내가 예수님 잡아주는 줄 알고, 내가 뭐 2000년 전에 살아계시고 내가 죽는 거 알잖아. 그죠? 그리고 빌라도가 죽였잖아. 로마 검정들이 죽였고, 그리고 그,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동창을 했지, 죽이라고. 그치? 근데 난 그걸 다 했어. 난 양심 있었어. 난 2000년 전에 후의 사람이야. 내가 뭐 이렇게 롯데시장으로 죄를 지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다니면서 성경을 딱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마음 찔린 거. 그래서 이제 마음을 칼리아라고 해요. 헬라어 칼리아. 칼로 찔렀나? 칼로 찔렀기야. 칼리아. 마음이 막 찔려. 왜 찔리지? 이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다, 이 회개 안 되면, 이걸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내 사건인 것 같아요. 옛날 사건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죄인이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저 그런 마음이 아직 없는데, 저 회개하고, 정말 저 세례를 받았으니까,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오늘 표현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찔렸다는 카다났어. 큰일 났어. 나서 그 마음이 찔렸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신명기의 그 표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려고 베드로가 그걸 조금 변형해서 쓴 거예요. 신명기 10장에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몸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 마음의 할례 같다라는 표현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소개해 줍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설교 듣는 사람들한테 퍼져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은 거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나요? 마음이 찔리셨나요?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 회개, 메타노이아, 이 회개가 결국은 어원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마음의 기준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하나님 얘기해도 막 안 듣고 막 그냥 내 고집으로 가르쳐가지고 막 그렇게 사세하는 마음의 모든 기름가죽을 다 대응해도 하나님 앞에 투명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만져가시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에 안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듯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망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죠. 팬덤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개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으면 뭐가 생기냐면 핑계가 생겨요. 회개가 없으면 핑계가 생겨요. 같은 게는 아닌데 그죠? 회개 없는 사람은 핑계를 대요. 항상 그래요. 제가 저를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스테반 설교를 좀 보는데 스테반 집사님은 베드로 사도보다는 설교를 좀 못했어요. 왜냐면 좀 길어. 정말 길어. 길어서 그런 것만 아니지만 어쨌든 긴 결과 사람들이 마음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걸 쳤어요. 그걸 쳤어.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처럼 짧게 짧게 했는데 어쨌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불을 들어서 그 정말 놀라운 세바 그분을 불을 들어 치고 명설교자들을 죽이게 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알았으니까 사랑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주세요. 42절부터 47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좋은 성경은 오늘 2장을 전반부는 성령이 오신 사건 그 가운데는 베드로의 설교 일단 마지막은 이제 제거는 없어졌더라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투명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을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42절부터 그러니까 43절부터 47절까지 이거는 제가 우리 그 상공부에도 나오지만 이게 프레스크립션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라는 명령은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 이렇게 살았다라는 묘사예요. 그런데 묘사지만 아름다운 묘사예요. 그죠? 가급적 이렇게 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이거를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목장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목장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받으니까 43절부터 47절까지 성령 하나님을 받으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의 영안이 되었는데요. 영안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본 게 뭐예요? 성령 같이 본 사람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영안이 되었을 때 본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피로예요. 다른 사람들의 피로. 내 피로가 뭐예요? 영안이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갖추지 못한 것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영안이 뛰면 다른 사람의 꼭 필요한 피로가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덜 필요한 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도들을 가르쳐주고 사도들로서 그걸로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여기서 이제 태도를 봤는데 성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냐면 자기 것을 아끼고 좀 부자 것을 뺏어서 그걸로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하자.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성령주의는 내 것을 팔아서 내 것으로 섬기자. 안 팔린다는 사람 정죄하지 않자. 이게
성령 주의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이제 예배절에 주의하는데 그 다음에 서로 돌봐가 했어요. 떠올리면서 떠올리는 이제 성만찬을 드리는데 떠올리면서 식사를 했어요. 목장에서 식사하시죠. 그죠? 그리고 기도. 목장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 안 돼요. 기도 제목 들었으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에 힘썼어요. 오늘날 가족교회 목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43절에서 47절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그걸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표시들을 본 사람들의 삶의 증거 이게 이제 이 장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최근에 뭐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 아니면 술 취했네 미친놈들이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조롱했다고 막 밝히고 화냈어요. 이게 어디서 조롱이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변증이 됐어요. 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복음전할 기회로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복음전할 기회로 사용하나요? 그 사람들을 묻어버리네요. 묻어버리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 목자님들이 남자 목자님들이 자꾸 손가락질하면 묵묵하게 견디면서 복음전할 기회로 사용했는데 묻어버려요. 묻어버리고 맞아버려요. 그럼 곤란해. 회개 하세요. 성령 부드러운 마음 주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고요. 이해해지고 용납해지고 참아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해요. 칭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드디어 됐다 그러면서 고음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례가정에 좀 들어왔는데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묻어버리니까. 그죠? 정도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여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보수골도 우파하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저 그런 사람 안 가시죠? 그죠? 그런 사람 아닌데도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되고 품어 주고 사랑하고 이해 못한 사람들을 못할 게 아니라 너도 이해하려고 할 거야. 좀만 참아. 너도 이해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도 더 성숙해지고 그죠? 더 성숙해지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도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하루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한 건 아니라고 성숙 신학자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에 3,000명이 도마저도 하루에 일어난 거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다 아팠겠어요? 그죠? 하는데 시간 걸리고 친구 받는데 시간 걸리고 그렇게 다 했죠. 날마다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게 2년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그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 믿음 오세요. 이분이 자유롭게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걸 계란을 따지면 유정란이라고 해요. 계란은 유정란과 무정란이잖아요. 그죠? 유정란은 유정란과 무정란을 같이 안타게 품으면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불만 썩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을 때 뭘로 품을까요? 고난이라는 뜨거움으로 품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은요, 고난이라는 그 뜨거움 안에서 더욱더 거듭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아, 저 사람들이 썩었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곤란해요.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를 왜 설교하겠어요? 제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유정난이시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세요. 이게 목적이지. 성경 설교도서는 다른 사람과 손가락질 하고 곤란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우리를 보자고 설교하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품고 계세요. 코비드 가운데 뜨겁게 품고 계세요. 너무 뜨거워서 뒤지겠어요. 그죠?
돈 없어 뒤지겠어요? 응. 아, 제발 좀 하나 막았는데 하나 나오고 내지 매일이래요? 하나님 제발 너무 뜨거우니까 그만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버티면 하나님 칭송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칭송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귀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했을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 내 인생 주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주목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만진 바 뭐예요? 동참하세요. 나만 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 어려울 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더 알아. 여러분 어려운 여러분 잔동에도 보고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모르시겠어요?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근데 이제 눈을 들어서 원래 내 영 자체가 있잖아. 다른 사람 필요 챙기는 거거든. 미안하다. 너도 필요한데 너도 있는 거 아닌데 다른 사람 필요를 좀 채워주지 않을래? 그러면 내 이름이 신성을 받아. 내 이름이 신성을 받아. 그래서 좀 다른 사람 필요 좀 채우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주목하고 좀 만져주지 않을래?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더 성별될 부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더 성별될 부분들, 교회에서, 아니면 친구들한테, 학업에서 더 성별될 부분들, 그런 지금 목장에서 한번 나와보세요. 그게 여러분 주목하고 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칭송을 받으실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